우리가 2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학교 현장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현실을 파헤쳐봤습니다. 타종교가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. 한 사역자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.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특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. 47회 백석 쿰캠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캠프의 취지와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.